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 저는 듣기만 해도 조금 설레이는데요. 여행사를 창업하시거나 여행사에 근무하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여행사를 기장하는 직원들을 위해서요. 여행사 세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업의 종류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는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 그리고 국외 여행업이 그것입니다.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요, 좀 쉽습니다.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서비스해주는 업이고요,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해외 여행을 서비스해주는 업입니다. 일반 여행업은요, 인바운드라고 부르면서 내국인의 국내 여행과 내국인의 해외 여행,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여행까지 모두 서비스해주는 업입니다. 일반 여행업의 업무 범위가 조금 넓겠죠? 이렇게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본금의 기준이 틀려집니다. 여행사는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인데요. 국내 여행업은요, 자본금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자본금이 1,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국외 여행업을 하려면은 자본금이 3,000만 원.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업무 영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본금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 규정은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확정된 사항인데요. 종전에 비해서 절반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지금은 좀 여행사를 창업하기에는 좀 적절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특별시 자치법에 의해서 자본금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를 생각했을 때는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행사는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모든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영업용 자산 명세서를 통해서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즉, 기준은 현재 예금 잔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요, 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이 표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로에 보면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세로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각각 보증보험 가입의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에서 국외 여행업의 기행여행이나 일반 여행업의 기행여행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기행여행은 패키지 여행처럼 큰 여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도 좀 크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인 경우에서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요 표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행업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또 보증보험에 가입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 세븐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